일과 공부 했잖아요. 화요일 날 2과 공부는 1과 공부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한 대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2과는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둘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요걸 해가지고 요 책에 있는 게 대화체잖아요. 그거를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톰 되고 한 사람은 게르다가 되고 예, 또는 린다가 되고 예,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요걸 역할 연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실어서 이제 예, 그럼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미리 만들어 와요. 한 두세 개씩 키 질문, 추 질문, 내교 교재 내용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자유 주제로 질문 하나 정도 하고 예. 이때는 장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은 요거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장문하지 말고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몇 달 하고 나면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했잖아요. 수요일 날은 2과를 혼자 학습을 해요. 2과제. 목요일 날은 다시 둘이 학습을 해요. 2과를. 예. 그럼 금요일 날이 되면은 선생님하고 학생 6명이 다 같이 지금 한 것처럼 예. 안 모이고. 서로 안 모이고 하는 거예요. 안 모이고. 주로 밤 9시, 10시예요. 밤 9시. 지금 직장인 다 일하고 밥 먹고 밥 따고 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게르다 요게 이제 25과까지 있으니까 3개월이면 뛰는 거예요. 3개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 낮춰서 보고 자막 있게 보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정상 속도로 숙달되면 자막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 없는 영화를 완전히 이제 감상할 수 있는 목표를 딱 이제 세워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네, 한 달. 그동안에 몇 번 오셨어요? 보기는 한 대여섯 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저기 전부 다는 못 듣고 1과부터 우리가 학습한 것이 한 10과까지 했는데 10과까지는 보겠고 아, 영화를 봐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고 10과 지난 거는 자막을 보면서 보면 보입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이제 진주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그 크리스탈로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제 전 선생님이 이걸 딱 얘기하니까 크리스탈로님이 나는 이걸 10년 전부터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이걸 하라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말도 잘 못했대요. 근데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10년 전부터 이거를 하면서 스카이프 회화 예 스카이프로다가 이걸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하니까 한국말 안 통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회화 능력이 엄청 늘어났다. 이걸 간증을 해주셨고 그걸 그대로 옮겨도 된다고 이제 그래서 옮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이런 자료를 많이 시청할 자료를 많이 하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그 파스포르트 알라트 타문도 이런 거 쉬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요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3개월 회비를 한 학기 월사금을 15만 원을 걷어요. 그 일본 분들도 다 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급이단토, 멘토님한테 거마비를 조금 이제 드리려고. 약간. 여기는 지금 많이 써져 있는데, 저희가 좀 양해를 받고. 예.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드릴 거라고만. 그렇게 해서. 예. 왜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돈을 좀 내야 네, 이게 좀 네. 공짜 이게 에스파란토 공짜네 공짜.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해를 갖춰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여기 이제 교재비도 요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의논을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네, 끝나면 스카이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론도 결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예. 요거는 총무님, 예, 총무님.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조를 짭니다. 여섯 명이 안 되면은, 예, 여섯 명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고 다 이거 돼 있고요.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반장, 조장 정하고 팀장 뭐 하시는가? 회계 있고, 교재 담당이 있어요. 교재 담당. 이런 거를 이제 처음이니까 저희가 해드리는데 인터넷에서 찾으면은 변함을 잘할 게 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담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담당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언어 담당한테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바쁘셔가지고 예, 계속 시도때도 없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결하든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가 IT 기술 담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지금 오늘도 제가 이 기술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담당이에요, 담당.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여기 지금 마술에서 김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식 오락 담당도 있고 여섯 명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을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야 우리 그럼 11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예 잠깐 자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용천 선생님한테 우리 박수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은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좀 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화성 선생이 작가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시간 예예 네.